장관님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예. 또 사실은 최근에 우리 보훈 가족분들이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예. 그 보훈분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민주유공자분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를 잘하는 게 본연의 업무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국가가 보훈하고 또 국가가 그분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장관님께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논쟁,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논쟁, 그 다음에 전 대통령 부친 관련된 논쟁, 정일성 기념공원까지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범죄로 보면 뭐 법무장관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우려는 뭐냐면 본연의 업무는 좀 등한시하면서 이런 이념 논쟁과 갈등 논쟁에 왜 장관이 이렇게 나서냐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. 이거 전달해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는 이유도 이 본연의 업무를 좀 강화하는 것이었지 뭐 보훈부가 무슨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가 정체성 논란의 핵심이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뭐 답변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강구하게 부탁드립니다. 우리 장관께서 부로 승격한 취지에 맞게 본연 업무에 충실을 하시고 또 본연 업무에 충실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 논쟁을 하거나 사실 그렇다 그러면 부의 이상도 뭐 뭐라고 안 그럽니다 사실. 그리고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되면 부의 이상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장관님의 개인적 정책 이상도 굉장히 신뢰가 높아질 겁니다. 명심해 주시고 이런 우려들을 잘 가시고 좀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게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의원님 그 지적은 제가 또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예, 예. 국가보훈부의 본연의 임무가 국가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